여기는 독산 삼동에 있는 3층 3룸이고요. 일단은 여기가 3층에 여기를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간이 있어서 빨래 널고 그런 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을 연식은 좀 있는데 내부 그래도 장판 상태는 괜찮은데 네. 여기가 안방이고 벽부터 입가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바로 장판 대대만 하면 될 거예요. 대대. 3m 90에 3m 70 도배를 할 거고 거실도 굉장히 크네. 여기가 좀 중간 방이 2m 80에 3m 40 입니다 중간 방도 많이 크네. 이 바닥이 데코 타일이라서 좀 이렇게 들리는 장판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사 나가서 지금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도배 싹 할 거라서 여기 작은 방도 괜찮네요. 2m 80에 2m 60 입니다 가격은 지금 전세 1억 7천으로 나오고 대출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30 이고 영상이 다시 끊겨서 여기서 이렇게가 2m 30 이고 저기 거실 길게 있죠. 지금 보면 8m 90 나옵니다. 여기 싱크대에서 저 창문까지가 8m 90, 거의 9m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베란다가 있고요. 지금 화장실 수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그냥 위에만 내부 화장실 수리 싹 하신다고 합니다. 화장실 수리하고 요게 이제 비밀의 이제 옥탑입니다. 근데 사실 옥탑이 올라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옥탑이 좀 올라가기 불편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올라가 봐도 되죠? 옥탑. 네. 그 자꾸. 네, 옥탑이 좀 올라가기. 아까 얘기했었잖아. 네. 문을 갔어요. 네. 불편한데. 일단 요 방만 쓸 수 있는, 여기는 그냥 창고용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문을 열면 여기 이렇게 옥상 공간까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옥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옥상이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그 층은 2층이에요. 반지하 하나 있고 위에 이제 1층 있고 그 위에 층입니다. 그 위에 층. 그래서 위치가 뭐 좀 위치가 여기서 조금 멀긴 하고, 근데 여기 옥탑은 올라올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가파라서. 조금 가파랍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아이자. 화장실 청소는 다 할 거고. 여기가 혹시 여기 혹시 여기 관리비는 따로 없죠? 수도세 볼 때는 여기 공동으로 내는데, 네. 그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아, 수도 나오면 그때 체크해서. 아야지 좋은 거지. 뭐. 젊은 사람이 타일 색깔만 봐봐. 어느 게 좋겠나? 여기에 어울리는 거.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빼고 이렇게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게 다 밖에 밟고. 네. 타일을 이거 화장실 싹. 어느 게 나을까? 글쎄, 뭐 저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것도 괜찮아요. 난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는. 요거 타일은 그냥, 요거 어쩌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일은. 어때요? 사장님 봐야지. 아무튼 여기는 괜찮네요. 위치는 제가 지도로 표시하겠습니다.